안녕하세요. 그 실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정일TV 최종일입니다. 네, 1회에서 선원들은 이제야 사기당한 걸 알아챕니다. 이어 진심으로 빡친 류괴도와 바우더 이 두 지역의 대장은 배를 납치할 것을 결심합니다. 네, 하지만 아직은 바우더의 5명과 류괴도의 2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26명 중에서 최대한 자기 쪽으로 끌어들여야만 했죠. 그들은 대놓고는 얘기 못하고 요 따로 서로 속삭이며 뜻을 전달합니다. 제일 처음 흔쾌히 뜻을 함께한 건 같은 흥룡강 출신인 류정젠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나마 친했던 段子方과 그 일을 또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段子方은 살짝 기우뚱해야 합니다. 곧 돌아가는 건 좋긴 좋은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류괴도는 段子方이 좀 망설이자 요 조용하게 얘기합니다. 야, 너 그거 아니? 공해서 사람 죽인 거는 불법이 아니다. 네, 그러자 段子方은 완전 얼어붙어서 뭐 입을 닫고 찍소리를 못합니다. 여기서 공해란 공공이 바다라는 뜻인데요. 이 공해에서 뭐 사람 죽이는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나와서 사람들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라마다 틀리는데 중국과 한국처럼 이 법이 제대로 되어 있는 나라는 공해가 아니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그 죄를 묻습니다. 네, 한 달 동안 열심히 속삭인 결과 그는 길림성 사람 4명을 얻어 총 7명이 동북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들 중립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선장 리정촌이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비밀로 하고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누구 편도 안 들고 중립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들 피해자니까 누가 나서서 빨리 중국에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다고 자기는 나서기 싫었던 거죠. 결국 그들은 12명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원들은 중립을 약속했고 이러면 12대 9로 할만했죠. 2011년 6월 17일 한 기름배가 와서 루롱위 2682호를 그냥 만땅으로 시켜버립니다. 네, 그 기름을 만땅시키자 총 90톤이나 됐다고 합니다. 계산해보니 일본까지 가기에는 충분했었죠. 오케이, 얘들아, 연장 챙겨라. 이제 당한 거 풀어줘야지. 류괴도는 척 앉아서 밑에 장군들한테 령을 내립니다. 황진보야, 넌 나이가 어리니까 먼저 주방에 가서 시카리든 뭐 중국도든 모두 숨겨놓아. 혹시라도 놈들이 연장을 찾아 목숨 걸 수 있잖아. 네, 알겠습니다, 형님. 그 류청재는 고춧가루랑 밀가루 같은 걸 많이 준비해라. 만약에 반항하는 애들 있으면 될수록 칼춤은 피하고 그걸로 좀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빨리 각자 그 쪼무레기들한테 가서 칼들을 다 몰수해라. 이 거사에 안 참가하는 놈들 또 혹시라도 그때 반기를 들 수 있으니까 말이다.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고 뭐하니? 네, 류괴도는 이미 동북파와 네몽골파의 그 연맹이 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 그들은 재빨리 밑에 선원들을 찾아가 얘기합니다. 어이, 우리 오늘 저녁에 거사를 진행할 건데 어떻게 함께 하겠소?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이고 형님, 전 담력이 요만해갖고 그런 큰일을 못해냅니다. 하지만 대신 다른 건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요 그럼. 그럼 그 대신 제 그 오징어 칼이랑 비수 같은 거 있으면 빌려줘. 우리 다 쓰고 나중에 돌려줄게. 네, 이렇게 뭐 좋게 좋게 다 뺏어갑니다. 드디어 약속한 밤 11시 30분이 되었습니다. 류괴도는 이미 모든 걸 다 계획해놨었고 12명 모두한테 임무를 맡겨놨습니다. 네, 그 임무들은 이러했습니다. 뽀뽀청, 딩위민, 장쇼롱, 뽀푸진, 메란싱 이 다섯 명은 그들 연합해서 힘께나 쓰는 최고 전력이었죠. 그들은 배 안에서 그 선장실로 향하는 골목을 척 막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사진에서도 볼 수 있는 그 선장실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황진보, 따이후순, 류정젠, 쌍시, 왕펑 이 다섯 명이 그냥 오징어 베는 칼을 들고 척 서 있습니다. 이 황진보 다섯 명은 혹시라도 밑에서 뭐 비명 소리가 나든지 아니면 선장실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바로바로 지원을 갈 수 있게 만들어 놨죠. 그 작전 배치는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네, 이 배의 조종실과 선장실은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그 위치는 최상이었죠. 그 기막힌 최상인 나와바리를 이 빼앗으려고 류괴도와 바우더 이 두 대장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선장 리정촌은 이미 술 한 잔 잘 돼갖고 그냥 달달하게 자고 있네요. 류괴도는 리정촌이 머리를 움켜쥐고 그냥 그대로 아래 확 땅에 내려박습니다. 어? 니네 뭐냐? 지금 뭐하는 거야?
리정채는 아직도 비몽사몽해갖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어이, 배를 유턴해라. 우리 일본으로 가야겠다. 네, 그제야 분위기 파괴된 리정채는 아냐, 안 돼. 야, 다시 돌아가면 회사 쪽은 어떡하라고. 안 돼, 안 돼. 그러자 류구이도는 빡칩니다. 내가 지금 네 의견 들으러 온 것 같니? 어? 니랑 의논하러 온 것 같니? 네 동의를 받으러 온 것 같니? 류구이도는 아직 바닥에서 못 일어난 리정첸이 왼쪽 다리를 향해 세 번이나 쑤셔댑니다. 그 같은 곳을 세 번 쑤셔대니 얼마나 아팠겠나요? 리청천은 막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서 뱅뱅 돕니다. 곁에 보우더는 그 잔인한 류구의 돌을 한참 멍해 보다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주먹으로 내리깝니다. 네, 그러자 리청천은 보우더의 주먹을 맞고 그냥 기절해 버렸다고 합니다. 역시 전투민족의 주먹은 달랐죠. 이어 류구의 돌은 리청천을 끈으로 묶은 뒤에 또 자기가 찌른 자리를 또 자기가 꽉 쪼여 매줍니다. 뭐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아직은 이 선장이 죽으면 안 됐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밑에서 왓짜짓걸 합니다. 대련파 애들이 이 거사를 눈치챈 거였습니다. 왕용보와 후이종 이 두 명은 다른 여섯 명을 끌고 막 밀치면서 이 몸싸움을 합니다. 배 안에 있었던 짱쇼룽 다섯 명은 사실 뭐 대련파 애들을 몰래 진행하려고 무기도 안 챙긴 거였죠. 지금 5대8로 몸싸움을 막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위쪽에 서있던 황진보 다섯 명은 오징어 칼을 들고 우르르 내려옵니다. 헐, 위쪽에 더 있었냐? 왕용보와 후이종 등은 수적으로도 밀리고 이 무기도 없자 그냥 삽시에 쫄게 됩니다. 야, 다들 묶어! 짱쇼룽이 호통치자 그 8명은 그냥 순순히 투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이중 얘네는 뭐 사실 덩치만 좋았지 진짜 흑사회도 아니고 또 죽기 살기로 덤벼들 이유도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입니다.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선장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자 그냥 노발대발하며 손에 있던 중국돌을 꽉 잡고 달려옵니다. 네, 그는 바로 리정첸을 그렇게 따르고 따랐던 주방장이 샤치용이었죠. 야, 니네 조그만 코플레기들이 배를 강탈하겠다고? 네, 오늘의 너네를 칼탕 친 거 한번 봐라! 라고 소리 지릅니다. 네, 이 대사는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딱 요렇게 얘기했어요. 야, 칼 줘봐. 짱쇼룽은 황진보의 오징어 칼을 받아들고 나섭니다. 어이, 샤치용아, 우리 저번에 못 꺼낸 게 있지? 와라. 네, 그 둘은 배 안에서 창창 하면서 칼싸움을 합니다. 저번에 짱쇼룽이 술에 꽐라돼서 당한 거였지 이번에 샤치용이 밀립니다. 짱쇼룽은 그 큰 칼로 샤치용이 어깨를 확 베고 또 배를 쑤시려고 곧게 찍습니다. 샤치용은 자기 칼을 버리고 짱쇼룽이 오징어 칼을 그냥 확 잡았답니다. 네, 그 맨손으로 꽉 잡으니 피가 질질 흘렀겠죠. 하지만 그 괴력으로 꽉 잡자 짱쇼룽도 꼼짝달싹 못합니다. 하지만 이때 그 곁에서 한 사람이 휙 나타나더니 샤치용이 허벅지를 콱 쑤셔댑니다. 네, 그건 바로 위쪽에서 내려온 류구이도였죠. 그러자 샤치용은 그 찢는 듯한 아픔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맙니다. 어찌게? 또 나대겠니? 어찌겠니? 어? 나중에 또 똥 씹은 얼굴로 우리를 쳐다보겠니? 짱쇼룽은 샤치용이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물어봅니다. 네, 닌들 그만하면 잘해준 거다. 네, 이건 실제로 샤치용이 남긴 마지막 말이랍니다. 이어 짱쇼룽은 샤치용이 얼굴에 침을 탁 뱉고는 오징어 칼로 목을 냅다 찍습니다. 그러자 샤치용은 그 칼 쪽으로 털썩 넘어갔고 목에서는 피가 줄줄 흐릅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린 짱쇼룽은 샤치용이 머리채를 쥐어잡고 연속 두 번 목을 향해 냅다 찍었답니다. 네, 그러자 그 목이 절반이 찔러나갔고 그 피는 치익 하면서 그냥 솟구쳐 오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은 멍해서 서 있습니다. 독하디 독했죠. 모두 다 두려움과 당황 속에서 멍해했을 때 그 연합이 두목인 류구이도는 또 나섭니다. 그는 그 시체의 머리와 몸뚱이를 움켜쥐고 이 바깥쪽으로 끌어당깁니다. 몸이 괴세보니 와서 아이 도와주니? 네, 그러자 몇 명이 또 몰려와서 시체를 들어 바다에다가 쳐넣습니다. 야, 니네 잘 들어라. 이제부터 여기는 다른 세상이다. 우리 말을 들으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 거다. 알았니? 황진보와 왕펑, 니네 둘이 먼저 가서 그 모든 통신 장비 그리고 레이더 장비들을 모두 꺼라. 이제부터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는다. 네, 이렇게 루롱위 2682호는 레이더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모든 사실을 들은 선장 리정최는 한숨을 푹 내쉬고 류구이도야,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너희 뜻대로 다 진행하자
하지만 더 이상 애들 목숨은 더 빼앗지 말아줘 라고 합니다. 그러자 류구이도는 그 잘만 협조해주면야 우리가 뭐 자꾸 피를 보겠니? 니 먼저 가서 이 배의 항해 노선을 잘 설정해놔라. 네, 이 선장은 항해 노선을 이렇게 설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네, 이 노선을 보게 되면 이 배는 이렇게 쭉 한 바퀴 돌면서 갑니다. 원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보우더는 조종실에서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야, 다들 빨리 정개라! 집에 가자! 네, 그러자 밑에 있었던 중립파들은 와! 하고 환호를 지릅니다. 손 안 대고 코풀기였죠. 하지만 과연 그렇게 좋은 일이 있을까요? 성원들은 아주 그냥 신이 나서 정리를 합니다. 자, 출발! 류구이도의 호령과 함께 루롱위 2682호는 일본으로 출발합니다. 네, 그리고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자리 정돈이었죠. 쿠데타에 성공했으면 밑에 애들한테 줄 건 줘야죠. 이제 대련파 애들을 뭐 묶어놨던 걸 다 풀어줍니다. 별 의미가 없었죠. 네, 하지만 그 방배정은 다시 해야만 했습니다. 류구이도와 보우더 이 두 명은 선장실을 쓰고 나머지 그 쿠데타에 참가했던 10명은 중층 간부들 룸을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다들 그냥 맨 밑층으로 보냅니다. 네, 하지만 말입니다. 그 제일 밑층에 있었던 애들이 또 소곤소곤 됩니다. 야, 다 같은 선원 출신인데 왜 류구이도는 저 자리에 설 수 있는데? 아니 왜 우리 같은 기술자들이 이런 쓰레기 방에 있어야 되고 항해에 대해 아무런 도움이 없는 저런 쓰레기들을 중층룸을 쓰게 하는데 네 다들 서서히 수근수근 되고 있었고 그 불꽃이 점점 더 커집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고민 안 해봤을 류구이도가 아니었죠. 그는 해결 방안으로 세 가지를 내놓습니다. 첫째, 무기도 될 만한 것들은 그냥 싹 다 수거한다. 둘째, 구명조끼와 구명배 같은 거는 그냥 다 장악한다. 네, 왜냐면 혹시라도 곁에 다른 배들이 지나가면 또 그쪽으로 튀어갖고 살려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순찰대를 만들어서 낮과 밤에 모두 그 선원들을 감시하게 한다 이겁니다. 보우더는 자기 조직 애들을 데리고 낮에 순찰하고 류구이도는 역시 자기 조직 애들을 데리고 밤에 순찰을 하기로 했답니다. 네, 한계 원시 사회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고 새로운 세상을 갖고 내는 거죠. 그 규모가 작다 뿐이지 한계 나라가 있어야 될 건 다 있잖아요. 네, 하지만 낮에는 이 밖에서 항상 칼 가는 소리가 났었답니다. 바로 몽골파 애들이 자신이 몽골도를 그냥 쭉쭉 가는 거였죠. 예전에는 민족 풍습 때문에 차고 다녔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죽이기 좋게 그냥 시퍼렇게 갈아 놓는 거죠. 이는 이 배 위에서 비록 류구이도가 정권을 잡고 있지만 힘으로 치면 역시 자기네 몽골파라는 걸 이 시시각각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걸 류구이도는 멀리서 척 지켜봅니다. 이 자신이 동부파가 지금 인원은 조금 더 많지만 사실 자기랑 딱 목숨을 함께할 사람은 짱쇼룽과 류청젠 이 두 흥룡강 사람뿐이었죠. 류구이도는 담배를 쫙 빨면서 보우더를 째려봅니다. 그리고는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갑자기 누가 그를 찾아옵니다. 네, 그리고는 류구이도 기속에 대고 소곤소곤합니다. 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바로 위펑이라 놈이 뽀후진과 정구어주인 이 셋을 불러서 그냥 뒤에서 쏙닥쏙닥하고 있었답니다. 야, 류구이도 뽀우더 그놈아들 그건 뭔데 오야봉을 하게 냈더냐? 특히 류구이도 그놈아 그 이제 26살이나 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들이 말이야. 네, 그러자 또 곁에서 그래 사람 죽이는 거 누기 못하니? 야, 우리도 눈 딱 감고 그냥 류구이도와 보우더만 해치우자. 어차피 공해인데 뭘 어쩌라고. 지절로 발을 헛디뎌서 바다에 빠졌다고 하면 되는 거지. 네, 그러자 곁에서 뽀후진이 또 얘기했답니다. 야, 니네 대련파 애들을 한번 연락해봐라. 내는 저번에 쿠데타에 참가해서 그 중층 루미 애들이랑 좀 친하거든. 내가 가서 그냥 걔네를 중립만 서달라고 얘기할게. 라고 했었답니다. 그 말을 듣자 류구이도는 이마에 그냥 핏줄이 곤두서고 부들부들 떱니다. 이것들이 감히 류구이도는 선장실에서 보우더와 의논합니다. 그러자 보우더도 펄쩍 뜁니다. 아니 왜서 작은 발동기가 갑자기 고장났나 했더만 그놈들 짓이구만. 네, 그러자 류구이도는 또 깜짝 놀랍니다. 뭐? 그건 기술이 있는 놈들이 할 수 있는 짓이잖아. 이것들이 이거 단체로 한번 해보잖아 이거네. 야, 얘네 뭉치기 전에 우리 먼저 치자. 얘들아, 연장 챙겨. 네, 그러자 보우더가 옆에서 얘기합니다. 아니야 류구이도야, 저번엔 이쪽 애들이 손에 피 묻혔잖아. 이번엔 우린데 맡겨라.
네, 그리고는 시퍼렇게 날이선 몽골도를 확 빼들고는 다섯 명이서 내려갑니다. 류궤도는 그걸 보고 또 갸우뚱해하며 생각이 많아집니다. 아니 이건 내 앞에서 자기 힘자랑을 하겠다는 건데 이러면 뭐 내 자리를 노리겠다는 건가? 뭐 어찌됐든 이렇게 된 이상 술이나 퍼마시자! 네, 류궤도는 새로 부임한 주방장 딴즈팡을 보고 술상을 하나 올려라고 합니다. 뽀도 일당은 밖으로 우르르 몰려 나오니 그날은 그냥 폭풍우가 막 휘몰아치는 날이었답니다. 야, 그 배에서 미끄러뜨러지기 딱 좋은 날씨네 라고 한탄했답니다. 그리고는 혐의가 제일 확실한 기술자부터 이 고기밥을 처음 만들려고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들은 먼저 수석 엔지니어 원도우가 있었던 방으로 갑니다. 똑똑똑, 원도우 형님, 저기 큰 발동기도 지금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자 원도우는 갸우뚱해하며 문을 엽니다. 그럴 수 없겠는데? 근데 헐, 문 앞에는 그 무서운 표정을 한 보더와 그 조직 패거리들이 떡하니 서 있었죠. 역쿡 하고 원도우 배를 향해 몽골도가 그냥 쑥 들어옵니다. 그 몽골도는 40cm나 됐었는데 너무나도 날카로워서 배를 그냥 쭉 관통해서 허리 뒤층까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네, 그 호실에는 동생 원미와 왕옌룽도 있었답니다. 엔지니어들 중에서 왕옌룽이 그래도 제일 얌전하고 고분고분했기에 얘는 살려둬야만 했습니다. 뭐 엔지니어들 싹 다 죽여버리면 혹시라도 배가 문제가 생기면 봐줄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죠. 이어 곁에 있던 쌍시와 다른 몽골파 조직원들은 동생 원미를 향해 그냥 난도질을 해서 즉사시킵니다. 어이, 형씨는 안 죽일 테니까 그냥 조용하게만 있어줘요. 알았죠? 네, 왕옌룽을 위로한 뒤 그들은 제일 하층의 류긴실 방에서부터 이 질질 끌면서 나갑니다. 네, 바다에다가 버리려면 이 끌어서 올려서 버려야만 했죠. 땅바닥에 그 핏자국이 쭉 남기면서 지금 질질 끌고 갑니다. 곁에서 그걸 보게 된 사람들은 그냥 깜짝 놀랐죠. 야야야, 니네는 놀라지 말라. 이놈들 이거 고의로 발동기를 고장낸 놈들이다. 나쁜 짓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지. 네, 하지만 쭉쭉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위에 빙과 천고 주인이 그걸 보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둘이 딱 붙어서 그냥 그 시체를 바라보며 와들와들 떨고 있었죠. 그러자 보더는 문득 그 류궤도가 얘기했던 게 생각납니다. 야, 위에 빙과 천고 주인이 뭐하니? 우리가 이렇게 질서를 지키려고 힘들게 하고 있는데 어? 보고만 있을 거니? 빨리 와서 치워라! 네, 그 둘은 어쩔 수 없이 팔을 거두고 낑낑거리면서 이 시체를 안아서 배 위에 올라갑니다. 그 밖에서는 폭풍우가 그냥 쏴 하고 쏟아졌고 그 둘은 그냥 안간 힘을 써가며 겨우 시체를 옮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 보더 패거리 다섯 명이 독을 품고 따라가고 있는 거죠. 역끙 하고 겨우 시체 두 개를 바다에 버렸는데 갑자기 쑥 하는 소리와 함께 몽골도가 위핑이 배를 확 꿰뚫습니다. 야, 구태타는 뭐 아무나 하는 줄 아니? 나대지 말았어야지. 네, 그렇게 위핑도 배에서 피를 날리면서 바다에 철썩 떨어집니다. 이어 곁에 보더의 패거리가 전구 주인을 향해 어슬렁어슬렁 다가옵니다. 전구 주인은 그만 다리가 풀려 벌러덩 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어 정신을 차리고 바다로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야, 이 액들아, 니네 천벌을 받을 거다 이놈들. 네, 천고주인은 그 바다에 둥둥 떠서 온갖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을 해댑니다. 보더는 싱거운 웃음을 지으며 내려다보고는 또 움직입니다. 아, 이 조직을 배신하고 중승등도 간부들 룸에서 지금 달콤하게 자고 있을 보후진을 향해서 말입니다. 요 배신자 녀석을 어디로 찔러서 죽이면 속이 시원할까? 네, 그 캄캄한 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배 위에서 보더는 빗물에 몽골도의 피를 닦아댑니다. 그리고는 뚱기적 뚱기적 거리며 보후진이 룸으로 걸어갑니다. 네, 그러면 중층 간부 룸에 있었던 보후진 이 배신자는 또 어떤 처참한 결과를 가지게 될까요? 3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팍팍 찍어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